시민 여러분, 영주시장입니다.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면서 40일 넘게 하루 1,000명을 웃도는 네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인구의 이동이 증가하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어제와 오늘 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01번 확진자는 방학을 맞아 강원도 부모님 댁에 다녀온 103번 확진자를 통한 감염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104번과 105번 확진자는 101번 확진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었습니다. 102번 확진자는 영주를 방문한 수도권 거주 가족이 확진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서 최종 확진이 되었습니다. 특히 102번 확진자는 영주에서 최초로 발생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시는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대해 철저하고 심층적인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격리 등 초동 조치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 내 추가 전파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7일부터 우리 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고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의 급속한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의 모임을 가지셨거나 가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 감염을 더욱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조심하면 되겠지라는 다소 느슨해진 마음이 애써 찾아가고 있는 일상과 또 아이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위중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휴가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지역 확산의 중요한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시군에서도 돌파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가급적 타 지역 방문과 여행, 또타 지역민과의 만남을 피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이나 모임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내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캠핑장, 해수욕장과 같이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하셨다면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선제적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된 경우에도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 연령대별로 추가 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니 아직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접수하여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콜 체크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더욱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질병 방역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피해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 등 지역 경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이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